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요즘 마켓 타이밍 모델의 결과가 시장 상황에 부합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장도 예. 빠졌고 카카오도 먹통이죠. 지금 네. 빈살만도 한국 안 온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로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게 하는 뉴스들이 많은 월요일 아침인데 네. 변동성이 그만큼 클까요? 지난 주말 많이 올라서 상당히 기분 좋았거든요. 뭐 보니까도 네옴시티 빈살만 왕세자도 뭐 연내 방한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아 참 못 해먹겠네요.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아 매니저님도 예. 그래요? 아 이제 그런 게 있죠. 물론 이제 그 관련주를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을 작게 하는 원인들이 이제 악재들이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게 특히 이제 카카오는 사실 아 원래 이제 카카오 같은 거 그냥 간단한 코멘트 잠깐 좀 해주면 오, 좋아요. 예. 14년도인가 15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돈 많이 벌어서 영업이익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분할로 좀 이제 나눠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한 거죠, 이거? 안 한 거죠. 네,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뭐 계속 안 좋은 소리 나올 거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장이 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던 배경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제가 이제 두 달 전에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장을 처음 본다고. 워낙 왔다 갔다 하고 하락 나왔다고 리바운드도 세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좀 대놓고 결론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지지선을 몇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건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미국장이 또 빠졌고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요 월요일에 중요한 것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들의 국고채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었는데 비과세 대상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흐름들이 워낙 그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정을 조절해서 좀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 그럼 이제 국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 국채로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이 나중에 주식 투자 자금을 연결되거든요.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주가의 영향에 좀 긍정적인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떤 식으로 실적이 좀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중국의 GDP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지표 그리고 실업률까지 동시에 발표되는데 중국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배경은 중국이 당대회에 이제 시진핑 3년인 대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좀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죠.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들을 시사했던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대중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GDP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은 영국이 완전히 지금 리세션을 넘어갔죠. 경기 침체로 이미 확정이 된 상황에서 CPI와 PPI 지수가 발표된다. 그리고 이제 경기 동향 지수죠. 미국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원유 재고를 그냥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원유 재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직접적인 연동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그러니까 지난번 목요일 날 CPI 발표 나오고 급락 나오고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 바로 주간 원유 재고 배럴이 상당히 늘었던 배경이거든요. 이제부터 이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에 대한 여부, 늘어나지 못하면은 또 인플레이션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 매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미국 옵션 만기 날의 변동성 확대 주의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하고 나서 제가 놓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은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그 아메리카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 나왔는데 14일 금요일 날 기준의 전망 보고서 나왔는데
빨간색으로 이제 나와 있죠. 증시가 급락하면 피벗 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했고요. 그에 대한 주요 요약본을 이제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적다라고 나와 있고 올해 바닥은 11월 정도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바닥 현상은 내년이다. 그러니까 올해 바닥이 11월 달에 나오고 여기서 뭔가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고 나서 진정한 바닥 현상하고 그러니까 찐바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찐바닥 현상하고 나서 랠리는 내년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배경들은 이제 뭐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영향들이 부정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년 최종 금리를 지금 이제 페드와치나 이런 전반적인 월가에서는 최대를 4.5%까지 좀 보고 있는데 내년 최종 금리는 5에서 5.25% 예상한다. 근데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노무라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5% 이상을 코를 외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나오면 사실 주가라는 게 통상 이제 이론상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최종 금리가 만약에 5% 넘어간다고 하면은 내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는 금리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4에서 4.5%까지 최대. 근데 5%, 5.25%가 더 치고 간다는 거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월가 평균치고로 연준에서 과거 역사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도달하고 나서 금리 인하까지 도달되는 시점이 몇 개월, 평균 9.3개월 걸렸다고 통계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냐? 내년 정말 빨라봤자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 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 일정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지난주 금요일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매일경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큰 포럼을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도 내년에 기준금리 미국에서 5% 상향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네. 계속 5%까지 설마 했는데 5%의 비중을 두는 어떤 인사들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마켓타임의 모델의 결과가 궁금한데 어떤 지표를 볼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일 9시간마다 9개의 모델에 대한 결과를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유의미한 숫자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뭘 볼까요? 국내 증시 봐야 되겠죠. 예, 코스피 200종목으로, 200지수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마켓타임의 모델. 자, 주간입니다. 3주차는 방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가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가 100%군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정거래일 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로 보니까 한 1.6 정도로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5%.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뭐 3% 가까이 급등이 나오지 않았으면 금요일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일단은 반납하고 시작할 텐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상승폭도 반납하고 또 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번 주가 10월 3주차이기 때문에 10월 3주차에는 별다른 부분은 없어 보이잖아요. 딱 봐도 지금 반향 강도도 없고 패닉 강도도 없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뭔가가 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아마 이 바닥권이겠죠. 뭐 2200선 내외죠. 2200선. 뭐 지난번에 깨졌을 때가 2100 한 중반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라인에서 횡보할 가능성들. 예, 그러니까 하단 지지를 좀 테스트할 가능성 그리고 하단 지지 받으면 다시 리바운드해서 2200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반향 변경이 50%고 패닉 강도 100%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제가 대놓고 지난번에는 제가 목요일 날 계량 모델은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CPI 발표 날에.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10월 4주차는 저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이번 주는 횡보고 박스권이고 10월 4주차는 저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반향이 이제 10월 4주차 결정된다는 것 같아요. 뭔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한 이번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대봐서 제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왜냐면 아직 그 주간이기 때문에 일봉, 주봉, 월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봉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걸 보고
제가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함부로 오늘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봤어요. 뭔가 이제 이번 주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스파이크 로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네이버 그 녹색 밴드에다가 올려드렸던 이제 자료 중 하나인데 이제 차주부터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제 달력으로 보시면 이제 22년도 10월, 뭐 11월, 12월, 뭐 내년 1, 2월까지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점이 바로 FMC 기간입니다. FMC 기간인데 이번 11월 달은 1일과 11월 1일과 2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 잘 안 보시겠지만 회색선으로 약간 좀 이제 도색 처리가 돼 있죠. 표시가 요게 연준 위원들이 더 이상 코멘트, 인터뷰나 연설을 못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이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자꾸 막 소금 뿌리듯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막 변동성도 나오고 올라갔던 건 상승폭을 바탕 타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FMC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는 통상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그러니까 22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FMC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 화면 볼까요? 전 화면, 모델 화면 보겠습니다. 그럼 반향 변경 50% 잡고 패닉 강도 100% 잡혀 있다는 거는 물론 안 좋게 해석하면은 저 다음 주에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다음 주에는 그렇게 뭔가 뭐 CPI 같은 뭔가 지표라든지 일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적 발표밖에 없다. 근데 네. 실적이 생각보다 컨센을 워낙 많이 눈높이 낮춰놓은 상황에서 그 컨센을 조금이라도 상회하면 시장 투자자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부터 뭔가 다음 주에 뭔가 반등이라도 조금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예, 참고하셔서 아마 정확한 거는 제가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금 확보할지 아니면은 좀 오버를 해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지 요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10월 마지막 주차에 방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매니저께서는 11월 달은 좀 장이 네. 어려울 가능성 염두에 두자라고 네. 계속 말씀을 하셨죠. 10월 달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았고 그러면 마켓 타이밍 모델의 결과에 의한 우리 신 매니저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이제 뭐 퀀트라든지 여러 가지 계량 모델 상으로 숫자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붕괴되면 그 지지 라인이 저항이 되고 저항을 뚫으면은 그게 이제 지지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래서 제 모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켓 타이밍 결론을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반등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286.36포인트가 오늘 위에서 끝나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무슨 오늘 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든 뭐든 뭔가 지정적 악재가 뭐 다 터져도 무조건적으로 286.36포인트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지만 증시가 뭔가 다음 주까지 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일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6.36포인트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위에서 끝나는지 아래에서 끝나는지 아래에서 끝나면 다시 또 전저점을 깨러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로 따지면 몇 포인트인지도 환산이 돼요? 네, 이게 대략적으로는 아마 2194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숫자가 통상 이제 285, 287.50, 290점 그러니까 2.5포인트 내외로 진행 결제월별 시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한 2100 후반? 2190 내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야간 선물 옵션에서는 286.14로 끝났거든요. 15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선물이 지금 0.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은데 오늘 개파락 이후에 1.5% 이상의 개파락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보다는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이 버티를 져서 네.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 랠리를 위한 초석을 좀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86.36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종가 마감하는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2190포인트 정도를 지켜낸다면 다음 주 시장 반등 가능하다. 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이어질 하면서. 수 있다. 예, 예.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저희 마켓타임이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많이 오른 것을 보고 이제 바닥인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시장에 한국의 많은 소식, 빈살만도 안 오고 카카오도 있고 우려가 많은 그런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핀셋으로 전해주신다면. 오늘 전략은 286.36포인트를 지지받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관망하자. 저는 오늘 매매를 안 할 생각이에요. 아예. 뭐 오늘 저도 이제 옵션 매매를 하고 있긴 한데 오늘 매매를 안 하고 이 종가 마감 하는지만 보고 내일 위든 아래든 결정이 나면은 그쪽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매매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무료 공개 방송 계획 있으십니까?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또 진행을 하기로 예정되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